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. 이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큰 논란 없이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농업홀대론을 공격하는 데 집중됐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.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계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문재인 정부 농업홀대론 부각의 기회로 삼았습니다. 장관을 또 지사 후보로 내보냈으면은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데 5개월 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농업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를 시켰다. 이 후보자가 1년여 정도 장관 경력을 쌓은 뒤 그만두고 총선에 출마할 것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. 걱정은 아니 제대로 장관 업무 파악 되자 말자 또 그만두시는 거 아니냐. 취임하게 된다면 다른 생각 않고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. 도덕성에서는 이 후보자 부인이 공동 지분으로 소유한 광주 월산동 불법 건축물이 논란이 됐습니다. 후보자님께서는 이 불법 건축물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 아셨죠?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번 청문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알았습니다. 제가 수입용 밥쌀과 쌀값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자질 검증도 이루어졌습니다. 쌀 문제를 공급 측면만 보지 마시고 수요를 어떤 방법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될지를 보셔야 됩니다. 이계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여야 논란 없이 채택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.